네, 무어 오디오입니다. 리피터.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피트, 즉 딜레이요, 딜레이.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딜레이죠. 네. 짠, 리피터. 와. 이 세 가지가 있네. 킬 드라이도 있어요. 얘는 드라이 시그널 말고 웻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죠. 네. 레벨하고 피드백까지 있고요. 그리고 타임 있고요. 딜레이 타임. 딜레이 타임 이거 되게 광범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따가 설명하면서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가벼운데 이것도 150g인가? 140g. 야, 맞아. 아까 그거보다 좀 더 가벼워. 리피터. 자, 그러면 우리 딜레이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자, 리피터. 이 친구는요. 날 딜레이. 이가 정말 맞아요. 디지털 딜레이. 예. 네, 디지털 딜레이예요. 그 정말 토그 스위치의 그 세 가지 모드에 따라서 그거 말고는 정말 단순해요. 정말 딜레이의 최소화, 간소화된 뭐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벨, 피드백, 그리고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딜레이 타임은 디지털 딜레이가 가지고 있는 25ms에서 1000ms 1초까지 네, 그렇게 딜레이 타임을 굉장히 폭넓게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거의 뭐 리미트 피드백까지 네. 네, 되게 뭐 되겠죠. 그렇죠. 리미트가 되죠. 네. 네. 그래서 피드백으로 가지고 노는 무대 위에서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네.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벨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노멀 모드. 네, 노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딜레이예요. 가운데가 그냥. 노멀이고. 네. 위로 하면요 모드라는 토글 스위치인데. 모듈레이션. 그렇죠. 이거 코러스 느낌이 좀 나요. 많이 나네요. 아, 네. 코러스 딜레이군요. 그렇죠. 코러스. 모듈레이션이 그냥 아예 발라져 있는. 이런 거 예쁘죠. 네, 좋다. 그리고 아래 보면요 킬 드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킬 드라이는 원래 원음이 없죠. 그냥 그 드라이한 원음 사운드를 킬 죽여버린 거야 그냥. 네, 그래도 웻 사운드만 100% 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거 딜레이만. 편집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싱크홀 맞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딜레이 타면 좀. 답답해. 아, 이거 지금 못 쓰겠네. 이게 노멀. 그냥 노멀 딜레이. 노멀이나 뭐 코러스 딜레이다 놓고 쓰시면 되겠고. 맞습니다. 아주 네. 뭐 이펙터 같이 쓰시려면 진짜 킬 드라이 한번 해 주셔도 되고. 얘는 트루 바이패스 방식을 적용했고요. 헤비 듀티 3 PDT 스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깍거리는 소리.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유용한 딜레이 모드라고 하기에는 킬 드라이가 그렇게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었어가지고 잘 네. 모르겠지만 저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이거 웻 스위치가 있었어요 예전에. 딜레이마다 예, 네, 드라이나 웻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조절할 수가 있었죠. 웻을 얼마나 더 들 거고 드라이 사운드를 저는. 이거 아예 죽여버리는 사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작잖아요. 보통 네. 이런 사이즈는요 안에 배터리 9V 배터리 내장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파워를 꼭 연결을 하셔야 네. 되고요. 저희가 되게 뜸을 들이는데 솔직히 이게 다예요. 네. 설명 이게 다고요. 이제 사운드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놀면서 좀 이 시간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 팬더입니다. 예.
뭐 오디오답게 소리는 좋네요. 사운드 진짜 좋네요. 깨끗하고 아, 뒤에 딜레이 사운드 왜 킬 왜 킬 드라이가 있는지 알겠다. 왜냐면 얘네 자신이 있는 거야. 그 뒤에 빠지는 딜레이 소리가 너무 깨끗해요. 와 너무 진짜 자신 있는 거야 얘네.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풍부한 사운드 메이킹을 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코러스로. 코러스 많이 들어가요. 야, 네. 그리고 지금 내 매를 좀 키워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예 뒤에 딜레이 사운드가 굉장히 예쁘게 먹네요. 뒤에 떨림음까지 좀 디테일하게 코러스가 깨끗하게 빠지네요. 있네요. 자, 한 줄평 주시죠. 갑자기 너무 갑자기네. 한 줄평 주시. 아, 얘 가격대가 115,000원이에요. 115,000원. 뭐 딜레이 치고는 싸죠. 아직도 싼데 좀 더 쌌으면 좋겠어요. 욕심껏.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정도의 무어나 베일톤에서 7-8만 원대를 찍었거든요. 예,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1만 원 나오니까 되게 비싼 것 같아. 느낌상. 그리고 뭐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뭐가 없는 것들 자체가 거기에 충실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알다시피 사운드적으로 너무나 매력 있는 그런 딜레이 사운드가 딱 나오기 때문에 11만 5천 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주평 주시죠. 뭐 이제 무어 오디오가 다 그렇지. 네. 뭐 시켜드리겠습니다. 국민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게이 짱돌. 짱돌. 네. 그냥 짱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와 박치기예요. 짱돌로 박치기하는 기분. 네. 뭐 세 가지의 뭐 모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딜레이거든요. 얘는요. 다 딜레이요? 네. 코러스 뭐 어차피 솔직히 킬드라인은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고 이 아니면 가운데죠. 네, 코러스 딜레이, 모드 딜레이 아니면은 그냥 노멀 딜레이인데 이거만으로도 딜레이를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짱돌 하나로. 네.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드라이브를 연상시키는 색깔이야. 그렇죠. 왜냐면 네. TS9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게 TS9 색깔로 해면 어떻게 저 하얗게 해야지 딜레이면. 그렇죠. 왠지 네. 좀 백색이나 뭔가 파스텔 톤. 예, 네, 그런 걸로. 이런 것들이 좀 공간계 느낌. 네. 뭐 이런. 아니면 이렇게 그래픽을 이렇게 넣든지. 아, 맞아. 딜레이 파형 같은 거. 예, 예. 네, 맞습니다.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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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딜레이. 네. 1대 와인 몇 대 몇? 8.5. 8.5. 네, 8.5. 네. 8.0. 아니면 딜레이 되게 많은 것들 사서 써봤는데 봤겠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모드가 많아도 내가 쓰는 것만 써요. 예. 진짜. 뭐 다른 거를 이것도 써서 뭐 이거 리피트 해보고 뭐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내 진짜 딱 거기 맞춰놓고 딜레이 값 별로 조절 안 하거든요. 예. 그냥 뭐 타임 딜레이 타임 정도 조절을 하지. 딜레이 복잡한 거 쓰시는 것도 뭐 좋지만 복잡한 거 쓰시는 것보다는 딜레이 두 개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맞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밟고 이렇게 막. 이 종류의 딜레이, 그냥 일반적인 노멀 딜레이 하나랑 네. 나머지 코러스나 모드들이 조금 많이 가미되어 있는 뭐 딜레이, 뭐, 리버스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럼, 딜레이 하나 하면 그렇죠. 두 개. 그게 더 훨씬 더 스테이지에서 더 실력을 발휘할 거예요. 아, 네, 좋은 팁.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딜레이 사용을 할 때 뭐 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쓸 때만 쓰라. 쓸 때만 쓰고. 만약에 끌 일이 없다 나는 계속 화려하게 지금 백킹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싸니까 좋은 거 하나 있고 서브로 하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무어 오디오의 리피터. 네, 진짜 리피터 말 그대로 너무 직관적이죠. 네. 리피터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약간 미니멀한 네. 사이즈의 페달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보죠.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안녕. 안녕.